자, 이거 공룡 다이아몬드 해변에 이제 오늘 현장에 수많은 사람이 오늘 많이 몰렸는데요. 요새 소문 듣고 우르르 몰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아무 돈을 가져가지 않고 저한테 오면 반드시 다이아몬드만 가져가시고 그 외에 돈은 양심상 그 자리에 돌려가시기를, 되돌려 놓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하늘이 다 보고 있어요. 축복을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분은 우리 군 선생님 오늘 또 이야, 이거 완전 대박이 하나 나왔네요. 와, 이거 직접 발견? 오, 축하드립니다, 이거. 이거는 감사합니다. 뭐 말이 필요 없는 한 40캐럿 되겠는데. 이야, 공룡 머리 그대로 있고. 이야, 여기 보세요. 공룡 확실합니다, 이거는. 와, 맞네, 새끼. 예, 전형적인 조류 공룡 새끼. 와, 질이 좋고, 이제 안쪽을 봤을 때 얼마나 안 깨졌는가, 그거. 이거는 뭐, 대박. 요거 하나, 원석 하나에 1억. 요거는 뭐, 이거 하나 뭐, 무조건 1억이에요. 자, 현장에서 바로, 요거, 현장 감별함. 아, 이거는 좀 아니에요. 요거는, 예, 이건 돌이에요. 이거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거는 옷 같은 다이아 같네요. 색깔이 브라운인데, 이거 괜찮아요. 요건 상품성 가치가 있어요. 요거는 버리시고, 요거는 이제 다이아를 하더라도 너무 조금 부여해. 이뭐 그냥 그한 마리 코론돔 사파이어 정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요런 거는 종로 상가에서 요런 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 버리시죠. 우리는 요런 그런 거 취급 안 합니다. 예, 요거는 아쉽지만 아직 좀덜 됐어요. 덜 치고. 아, 이거는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지금 벌 쓰고 있는데요. 한 2, 3분만 기다려. 요거는 덜 쪘어요. 요거는 좀더 요거 좀 숨겨 놓으시죠. 요거는 저요 근처에서 있다가 석회암 지역에 요 바로 현장에다가 한 감춰놔서 한 3년? 3년 되면 이건 진짜 이쁜 또 핑크 다이아가 요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이까지는 아닌데, 이까지 되려면 한 10년 걸릴 거예요, 얘가. 왜 10년밖에 안 걸리느냐? 그 점은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끼리 파장이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너무 질이 떨어졌어요. 요런 거는 거의 병들었다고 봅시다. 이건 삭힌 거, 이건 버리시고. 자, 요것도 아닙니다. 이건 석회암 그대로 버리시고. 얘도 질이 안 좋아요. 요것도 버리시고. 자, 요거 하나. 와, 핑크. 오늘 뭐 대박이네요. 완전 쨍한 거. 와, 어유, 축하드립니다. 이세 가지. 야, 축하드려요. 네, 뭐 고맙습니다. 오늘 와가 뭐또 그냥 억소리 나네요. 회장님 저 뒤에 쫓아다녔더니 아이고, 억소리 나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따가 이거 끊고. 네, 이상 강의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강의 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부스 대표 박현철입니다. 이거 합해 가지고 자 현장에서 하니까 그냥 누가 1억 갖다 주면 제가 위탁해가 이거 빨리 이두개 건지세요. 네.